자, 다음 경기는 서울과 수원FC 경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와, 서울이 8경기 무승 탈출. 지금 서울이랑 맞붙는 팀들의 감독들이, 그러니까 상대 감독들이 서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익수 감독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감독 교체의 효과가 크다고 그 상대 감독 본인도 아는 거고, 그리고 또 안익수 감독이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두 골을 터뜨렸어 서울이. 아, 조영욱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영욱 선수가 골이 안 터져가지고 본인도 심란했고, 거기다가 서울의 경기력도 안 좋았고 승리도 안 좋았고. 그치. 근데 내내 그렇죠. 근데 제가 조영욱 선수는 골 맛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한 골 터지면 연달아 터질 수 있다라는 말을 전에 했었고, 진짜 한 골이 터지고 나서 그 맛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 맛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걸리면 들어갑니다 지금. 귀신같이 살아났더라고. 폼이 너무 좋아요. 슈팅 몬스터 맞아. 아, 폼이 너무 좋아. 폼이 너무 좋아. 득점 장면뿐만이 아니고 뭐 플레이적인거나 뭐 슈팅을 때리는 걸 봤을 때 이게 와 섰어요 지금. 섰지. 네, 섰어요. 그리고 후반에 거의 이제 그 엔드라인 나가는 거를 진짜 전력 질주해갖고 그 살려내는 모습. 태클로 살려내는 모습. 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제 FC 서울 조영 선수뿐만 아니라 서울 선수들이 모두가 좀 자각을 하고 다시 이제 경기에 집중하는구나. 안익수 효과구나. 이건 진짜 안익수 감독 효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 와, 팬들도 좋아할 것 같아 이제는. 다시 수원 FC 지금 다섯 경기에서 3승 1무 1패. 지난 경기 또 서울에게 패배를 하면서 8월 15일 포항전 이후로 또 다섯 경기 만에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4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순위를 위치하고 있는데, 수원FC도 단단해. 보면 아직도 4위인 거 보면. 근데 다섯 경기에서 3승 1무 1패면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고, 인천 얘기를 다 했고, 인천의 무고사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면은 만약에 수원FC의 라스 선수도였어요. 만약에 라스 선수가 컨디션이 제 폼을 찾았더라면은 또 게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서울 위험했습니다. 네. 라스 선수가 지금 골이 조금 없어서 뭐 이날에 이제 무릴로가 막판에 헤딩골을 넣긴 했지만, 라스가 조금 더 살아난다면 수원FC는 또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승균 선수의 폼이 워낙 좋거든요. 라스 선수만 제 폼을 찾는다면은 라스, 울리뇨, 한승규 이 조합으로 가면은 뭐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수원FC가 되겠습니다. 광주와 제주의 경기에서 약간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광주가 선수 교체를 하는데 선수 교체 이제 연맹 규정을 보면은 올 시즌부터는 이제 3명에서 K리그 1 같은 경우 5명까지 교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선수 교체 횟수는 3번에 할 수 있다. 다만 하프타임 교체는 그 선수 교체 횟수에 그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프타임 교체 포함 4번을 할 수 있는데 광주가 5번을 했어. 이거를 제가 리뷰로 방송을 끝나고 들었어요. 그렇고 제가 이거 들고서 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라고 저는 반문을 했거든요. 그치. 이게 사실 근데 급박하게 경기가 막 돌아가고 하면은 뭐 이제 코칭 스텝이 그걸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대기심도 해줘야지. 대기심이 그걸 카운트를 다 하고 있잖아. 그리고 뭐 주심도 물론 카운팅을 다 해야지만 또 주심도 경기에 집중하다면 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이가 없는데, 광주가 이날 하프타임 때 여봉훈이 들어갔고 네. 후반 8분에 이민기 네. 29분에 페이스 네. 39분에 김종우 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 22분에 김봉진. 이러면 다섯 번이란 말이죠. 다섯 번이야. 한 번에 한 명씩 들어갔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긴 얘기는 39분에 김종우가 투입될 때 김봉진이랑 같이 준비를 했대. 네. 또 대기심이 한 명씩 나오라 그랬대. 괜찮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이거는 내가 광주의 소속 선수고 소속 팀이고 뭐 코칭 스텝인데 내가 두 명을 교체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대기심이 한 명씩 나오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랬대 광주 관계자 측 주장은.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연맹의 경기 규정 32조 2항을 보면 공식 경기에서 이제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 발각되면 경기 종료 후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내에 그 상대팀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된 경우에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그 구단은 0-3 몰수패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제주는 했어. 했고요. 제주랑 어저께 관계자랑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19일 밤에 확인을 해보니까 19일 오후 5시 30분쯤 공문을 네. 발송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러면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실 뭐 잘못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광주의 잘못이긴 하겠지. 뭐 광주 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기심이 말렸다 이거를 다 떠나서 그냥 딱 그 상황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걸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연맹도 조금 애매모호한 게 여기 정말 콕 집어서 출장 그 교체 출전 횟수에 대한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 뭐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규정이 없고 이 마지막에 들어간 저기 김봉진을 무자격 선수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걸로 봐야 돼. 그거의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무자격 선수 32조 경기 규정 32조 사항에는 무자격 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뛰는 거 그거나 이제 경고 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불가한 선수인데 나온 거 아니면 상벌위원회 징계받은 선수 아니면 외국인 출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사항에도 교체 횟수 초과로 인한 예시는 없지만 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뜻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김봉진은 이제 교체를 네 번 다 했으니까 하프타임 포함해서 그렇죠. 이제 나올 수 없는 선수이거든.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인 거죠. 그렇지. 뭐 네. 김봉진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그 시점부터는. 네네. 근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자격 선수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그런 규정이 콕 집어 없기 때문에 연맹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어저께 또 연맹 관계자랑 좀 이해를 나눠보니까 또 대기심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감독 간의 보고서를 좀 받고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할 거다라는 뜻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광주도 잘못했고 일단 광주도 잘못했고 뭐 심판진도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대기심이 봐줬어야 되지 않을까. 야 너네 이거 안 돼. 네. 이번 거는 안 돼. 그러니까 후반 추가 신에 김봉진이 준비를 할 때 자 네. 요거는 이제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던가. 물론 뭐 얘기를 뭐 안 해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전에 나눠서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내가 K리그를 쭉 옛날부터 보다가 뭐 0-3 몰수패 당한 게 있었거든 예전에도 96년도였는데 포항이랑 수원이랑 수원삼성이랑 게임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5명이었고 출전 공식 출전 선수가 3명이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3명의 이제 수원삼성의 3명의 외국인 선수가 뛰고 있는데 데니스 나중에 이제 이성남이라고 개명을 아, 데니스 오랜만이네요. 데니스 선수가 교체 출전을 했어. 네. 김우 감독님이 출전 시켰어. 근데 아무도 인지를 못했지. 근데 몇 분 후에 포항에 그때 뭐 전력분석단인가 누가가 오, 4명 뛰네! 라고 해서 바로 거기서 경기 감독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경기 중단되고 막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0-3 수원삼성의 몰수패 딱 정해버리더라고. 그러면 몰수패죠. 그 당시 1-1이었는데. 네. 아, 그러면은 아, 이 광주도 몰수패를 당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위험에 처했지 지금. 그죠. 한번 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과거랑 작년 시즌이었나 독일 포칼컵에서 네. 볼프스부르크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 올 시즌이었나 뭐 선수 교체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위반이 돼서 몰수패 당했더라고 그때도 이의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광주도 조금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쉽지 어떻게 보면 광주도 굉장히 지금 그 순위 싸움 강등권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에 상승세였는데 몰수패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좀 사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좀 이런 실수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규정을 좀 확실히 인지를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